볼빨간 사춘기를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영 씨의 예. 음색이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좀 자주 부르시는 노래가 있나요? 지드래곤 선배님의 모제를 좀 약간 제 스타일로 바꿔서 불렀었는데 스웩 넘치는 지드래곤의 창법이 볼빨간 사춘기를 만났을 땐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볼 수 있다면 웃으라도 너의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옆에서 듣는데 정말 고막이 녹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뭐 튼 거 아니죠? CD 같은 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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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볼빨간 사춘기는 상반기 음원 차트 탑 10에 무려 두 곡이나 이름을 올리며 와. 떠오르는 음원 강자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제 갓 1년 되는 수입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는 무직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어머 세상에 이 돈이 뭐지? 세상이 많아진 느낌? 뭘 생각하시든 상상 이상으로. 그렇죠. 당연히 부모님 선물도 사드렸겠죠? 그러니까 얘랑 저랑 엄마한테 카드를 필요하다 하나씩 쥐어드렸어요. 맨날 띵똥 와요. 띵똥. 택시 타고 띵똥 띵똥. 경북 영주에서 구요 동창으로 만나 밴드를 시작하게 된 두 사람은 와. 길거리 버스킹으로 실력을 쌓아왔는데요. 이후 오디션 프로를 통해 얼굴을 알렸지만 본선 진출은 실패, 씁쓸한 고배를 마셔야 했죠.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군요.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을 때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회복 안 되면은 파하자. 근데 운 좋게도 그때 되게 많이 올라가게 돼가지고 파하자까지 갔었어요. 네. 방송에 안 나온 것까지 쳐가지고 되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떨어진 만큼 좀 지금에서야 좀 뭔가 빛을 발하고 있는 느낌이 되기는 해요. 이젠 신곡만 나왔다 하면 음원 차트를 뒤흔드는 볼빨간 사춘기. 이번 썸 탈 거야 역시 연일 1위를 지키고 있죠. 자, 썸 탈 거야 어떤 노래인가요? 가을에 맞는 외로운 분들께, 이제 진짜 달달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너무 좋아합니다. 썸을 타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뺨. 나 오늘부터 너랑 썸을 한번 타볼 거야. 너 매일 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사춘기스러운 감성과 특유의 음색으로 올 가을을 빨갛게 물들인 볼빨간 사춘기. 그녀들이 이루고 싶은 또 다른 꿈이 궁금해졌는데요. 이번 활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식어가 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죠? 믿고 드는 볼빨간 사춘기요. 믿듯볼. 믿듯볼. 네. 사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밑볼 정말 밝으네요. 네. 어쩜 저렇게 에너지가. 그러니까요. 사실 그 몇 년 전에 버스커 버스커 그 열풍을 사실 여자 네. 둘이 재현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재원 씨 지난번 인터뷰 때는 좀 많이 지친 기색을 감추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네. 똑같잖아요. 보상이에요 보상. 네. 이번엔 그냥 절로 환한 미소가 나오네요. 너무너무 감사한 촬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아까 저기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는 것만큼 이렇게 화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사실 20대 초반에 진짜 저렇게 자기 음악을 한다는 게 그쵸. 정말 쉽지 않은데. 맞아요. 예. 목소리도 좋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 맞아요. 좀 공감하게 되고 나도 썸 타고 싶다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에너지 넘치는 볼빨간 사춘기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밑듣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